반갑습니다. 바나나 여러분들, 유산소 1시간 탔습니다. 가볍게 바디 체크하고 하체 운동 시작합니다. 스쿼트 먼저 쭉쭉쭉쭉쭉쭉쭉쭉 조금씩 올려서 원래 100kg로 하는데 100kg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미스 머신 이용해서 적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게 올려서 한 65에서 70으로 보호장구는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정말 느낌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엄청 위험한 순간이 나옵니다. 우리 바나나님들 곧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닿았다고 생각했는데, 어우! 와, 이때 진짜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레그 익스텐션. 아, 무릎 보호대가 풀려버렸네요. 그래도 개수는 맞추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으아, 이것도 똑같이 원래 무게는 120 이상을 치는데 110 아니면 100 무게로 3세트 정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포징 연습도 간혹간혹 하게 되고 레그 컬 동작까지 레그 컬 동작은 개수 랩스를 채우기 위해서 항상 쉬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가요. 아, 잘생겼죠? 이렇게 해서 레그 컬 동작까지 마무리하고 레그 익스텐션 아니죠? 아, 레그 텐션 아니지. 그건 아까 했지. 지금 잠을 안 잤습니다. 지금 새벽 3시 11분 편집 중인데 머리가 계속 몽롱하네요. 빨리 자고 내일 오전에 일정이 또 있어서. 레그 프레스였습니다. 기억났네요. 레그 프레스는 240으로 밉니다. 12개 정도 밀고요. 12개에서 3세트 정도 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무릎 보호대 한번 하고 나서 풀어주고 다시 한번 더. 12개 한번더 밀었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 이렇게 가동범위 빠른 거는 무게를 좀 줄였어요. 3세트 끝내고 나서 한 100kg 정도 빼서 3세트 더 했습니다. 오늘 잠시 저희 체육관에서 재정비하고 나서 닭가슴살 급하게 먹을 거 하고 햇반 좀 사러 여기 앞에 마트 좀 갔다 오겠습니다. 자, 양주 마트 왔습니다. 양주 마트에서 급하게 햇반하고 닭가슴살 사려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 바나나 여러분들도 마트 가시기 전에 꼭배 부른 상태에서 가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가면 지갑과 카드가 홀짝 다이어트가 돼버립니다. 체육관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안 사먹은 게 이게 편의점에서는 4,900원이야. 근데 여기서는 2,980원이에요. 이게 편의점 가격하고 참 진짜 크게 차이가 나. 나는 진짜 편의점에 사는 게왜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 보다 거의 두배 작은 게이 가격이랑 똑같거든요. 지금 1,500원, 1,580원인데 편의점에서는 이거보다 두배 작은 게 1,500원, 1,900원 합니다. 이게 4,900원에 400g인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1.5kg에 4,900원이야. 이거다. 찾았습니다. 그릴드 닭가슴살 800g. 이 그릴드 닭가슴살 찾으려고 진짜 30분은 돌아다녔어. 같은 100g에 이건 하나에 3,000원인데 저건 8개에 15,900원입니다. 그럼 3,000원짜리를 8개 사면은 8,324, 24,000원인데 이거는 8개에 거의 2,000 얼마라는 거죠? 2,000 초반대. 다시 갖다 놓자. 부드러운 닭가슴살 통째 이거는 갖다 놓자. 햇반을 찾았습니다. 근데 참 이게 저랑 똑같은 공감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햇반이 보시면 이 마트킹 햇반은 9,900원이야. 근데 그냥 햇반은 12,800원이야. 얘는 210g에 12개인데 얘는 200g에 12개야. 이러면은 사실 제가 어느 정도 이그 경제적인 여건에서 조금 돈을 모아놨으면은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나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비싼 거 먹어야지 이런 마인드인데, 요즘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9,900원을 고릅니다. 우리 바나나 여러분들은 저랑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9,900원짜리로 선택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사실 나 열심히 살았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 딸리네요. 하하하하. 쪼크고요. 이거는 그린빈하고 햇반과 닭가슴살을 볶아서 간장 두 스쿨 넣어서 만든 밥입니다. 아까 우리가 산 1.5kg 배추, 김치 아주 한 주먹 먹었습니다. 잠깐 쉬고 포징 연습 들어갔습니다. 요즘 이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라는 이 동작을 마음에 들고 이 동작과 라인업 자세를 많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다른 백 자세나 앱도미널, 그 다음에 페이버릿 포즈는 아직 조금 많이 연습하고 있진 않은 상태입니다. 라인업과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를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자, 마지막 저녁에 한 번 더 포징 연습을 하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